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사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심각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한 2월, 3월 이럴 때 코로나가 심각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TV 앞에 나와서 프레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때 거의 매일 봤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잘못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물고 뜯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단 대통령이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기자들 앞에 나와서 TV 앞에서 생방송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매일 브리핑을 했다는 것, 저는 그거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실수를 하고 비판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와서 2시간씩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봤었고요. 지금 미국이 America under attack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America is under attack 이렇게 붙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에서는 이걸 자꾸 이제 러시아로 몰고 가는데 러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을 빼주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하면서 중국을 싹 빼버린다라고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지금 해킹을 당한 에이전시들이 어떤 데가 있는가 보실까요? US Treasury Department,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Agenci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까지 공격을 받았고, 국무부도 공격을 받았고, 펜타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당했습니다. Office of POTUS, POTUS가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죠. 대통령 오피스도 공격받았고요. 나사도 해킹 당했습니다. US Postal Service, 우편국도 해킹 당했고,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그래서 원자력 안보 기구 여기도 핵공격 받았고요. Department of Energy 그리고 주도 3개나 해킹을 당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 해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 메인스트림에서는 자꾸만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러시아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킹에 연관되어 있다고 나오는 회사가 Solar Winds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Solar Winds라는 회사가 고객으로 갖고 있는 데가 어떤 데냐? US Military, 미 군의 All Five Branches 다 고객이고요. 그리고 Fortune 500 Company 대부분이 Solar Winds 고객이고요.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통령 오피스도 커스터머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용용 보팅 시스템도 SolarWinds 커스터머입니다. 해킹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도미니용용 시스템에도 관련이 있는 이 SolarWinds라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SolarWinds 주가가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24달러에서 14달러로 거의 반값이 된 거죠. 5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용용과도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미니용용 시스템 그 화면에 들어가 보면 밑에 SolarWi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도미니용용의 CEO 존 펄루스는 나와가지고 도미니용용하고 SolarWinds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홈페이지에 딱 올라가 있어서 뭐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광범위한 미국 에이전시들, 그리고 국무부까지, 또 세계 주까지,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라 윈즈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솔라 윈즈의 텍사스 오스틴 본사는 미국 FBI와 텍사스 레인저, 또 미국 특전사 등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파월 변호사가 Solar Winds HQ raided in Austin 이렇게 트위터로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킹을 당하기 전에 Solar Winds의 CEO와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사람, 페북에 마크 저커버그도 있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는데 솔라 윈즈를 사용하는 업체가 Fortune 500 컴퍼니 중에 425군데라고 합니다.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위 통신회사 10군데, 미군, US Military, 펜타곤, 국무부, NASA, NSA, DOJ, Department of Justice, 백악관 등 주요 관공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라 윈즈의 주가가 폭락한 걸 두고 이게 부땡 선거와 해킹 관련이 있는 거다. 분명 이거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 용령과도 관계가 돼 있고 이 엄청난 에이전시 해킹과도 관련이 있는 솔라 윈즈. 그리고 솔라 윈즈가 이렇게 해킹 사건 일어나기 전에 사장 이하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페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11월 한 달 동안 주식을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저커버그가 올해 들어서 처음 주식을 판 게 11월 9일이라고 하네요. 대선 끝나고 나서 11월 9일부터 거의 매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 보면 몇 월 며칠에 주식을 얼마에 몇 주 팔아서 토탈 얼마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11월 9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 판 주식이 3천억 원, 300 million dollars.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저커버그 재산이 엄청나니까 3천억 원 이게 뭐 영어 표현으로 tip of the iceberg 이렇게 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을 외신에서 tip of the Zuckerberg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11월 9일부터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신이 의아하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Zuckerberg 혼자 판 게 아니고 임원들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대량의 주식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왜 팔고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네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저커버그가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11월 9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주식을 판 게 11월 9일부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커버그가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고 또 솔라윈즈 CEO 이런 사람들도 해킹을 당하기 전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거냐 뭐냐 이렇게 지금 외신들에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솔라윈즈 해킹 관련해서 트위터에 아니 왜 자꾸 러시아 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신에서는 이게 중국의 외세 개입, 이거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도 얽혀있는 이 정치, 주식 가격과도 얽혀있는 주식, 정치,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추우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에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